있어서 경주 반패장이 2015년 운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2015년부터 선도국으로부터 약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2015년 경주 반패장이 시작이 되면서 세계에 경주 반패장을 보러 많은 방선 폐기물 관리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고 또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의 규제기관장들이 다 오셔가지고 보시면서 아 정말 그 세계적인 방패장이다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. 그래서 그 동굴 처분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. 그런 운영 경험을 살려서 저희가 2단계 표충처분 시설에 대한 저희가 이제 착공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한 동일부지 안에 동굴처분 시설과 표충처분 시설이 다 함께하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. 오늘 특별히 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서 와주셔가지고 앞으로 앞두고 있는 보준이 폐기물에 대한 또 전망 같은 것들도 아까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런 운영에 대한 저희 노하우가 보준이 폐기물도 잘 준비를 해서 그 모든 방패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것들이 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이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소통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주민, 국민들과 함께 또 주민들과 소통을 열심히 해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또 미진한 내용들은 충실히 설명을 드림으로써 저희가 2단계 그 표충처분 시설이 무난하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 세계적인 또 시설이 세계에 나갔을 때 진짜 고준위, 중준위, 저준위까지 모든 방패물에 대해서 한국이 정말 K-방패장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나요? 구독하시면 에너지 뉴스를 놓치지 않고 만나볼 수 있습니다.